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1년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그 삶의 원칙을 제정해 주신 건데, 너희 타작마다 이게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틀, 포도주 역시 이제 포도주를 다 거둬들여서 포도주를 다 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레 동안, 이레는 뭐냐면 7일이죠 우리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 밭에서 너희들이 거둬들인 그 밭 농사한 거기에 장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축제를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함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 구원받고 은혜받고 사랑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 사례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그것은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인간의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답게 살아가는 기본이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육체적인 이 물질 이거 예? 이 고기 덩어리 이것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숨을 쉬어야 되죠. 기본 조건 아닙니까? 먹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살아가는 기본 생존적인 가장 조건인 것처럼 인간, 그것은 생물, 동물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지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자기가 받은 바 사랑과 자기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감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기준이고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첫 번째 조건부터 탈락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마땅히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농사를 짓고 이렇게 자기 땅에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곡식을 거둬들여서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에 맞추어서 아예 법으로 제정을 해 주신 거예요. 법으로 제정해서 당연히 너희들은 이렇게 추수를 한다면 7일 동안 이렇게 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인간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감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절기를 지킬 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그러니까 당사자 중요하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 당연히. 그런데 너 혼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와 내 자녀와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우리의 이웃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 내 자녀들, 에? 자녀들도 함께, 그 다음에 그 핏줄로서의 한 가족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노비 종이 있었죠. 그래서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물건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 밑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이 지은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니까 그들도 적어도 이 추수감사절에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비와 그 다음에 내 성중에 거하주하는 레위인,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이 땅을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땅을 여호수아가 논하주는데 다 논하줬어요. 너는 여기 땅, 유다 지파는 여기 다 논하줬는데 한 지파에게 땅을 안 논하줬는데 레위인에게는
레위 지파에게 논하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는 우리에게 가장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그냥 뭐 자기 여가 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전문의들이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을 지키고 하는 관리하고 하는 일을 전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레위 지파에게 그것을 맡겨두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땅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자기의 소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함께 너희들이 거두어들인 추수 이거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해 보니까 객은 뭐예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가 무슨 뭐 자기 땅이 있습니까? 나그네가 무슨 농사를 질 수 없어요. 그냥 여행객이에요. 지금의 우리 이제 관광객, 관광 오시는 분들이야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여정입니다만은, 과거의 나그네와 객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살 수가 없어서 이곳에 정착하고 살 만큼 그런 안정되지 못하고 모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살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유리하고 쫓겨다니면서 살 곳을 찾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행객하고는 뭐 질적으로 틀리는 거죠. 이렇게 살 곳을 찾아서 여기 끼우 저기 끼우 다니면서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거기 함께 내 동네에 있거든, 그들 불러다가 이 추수감사절을 함께 지켜야 된다 말이에요. 예? 그들 다 소외되고 외롭고 이 땅에서 쓸쓸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 불러다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아. 고아는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대명사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불러다가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거에 대해서 감사 사례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인데, 혼자 즐거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뭐 이런 책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우리가 온전히 다 함께 모여서 온전히 즐겨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인 개념, 우리 삶의 이런 그 사회 속에서 살펴봐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위대한 그런 사상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절기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 세상 속에서 나 혼자 그냥 막 살다 보니까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도 다 잊어버리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건지 뭐지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저 혼자서 그냥 막 이렇게 벌고 그냥 막 이렇게 하기에 정신없이 살아갔는데, 이제 그걸 좀 이렇게 놓고 땀 한번 닦고 가던 걸음 멈추고 이렇게 큰 숨 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첫 번째 조건 감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러한 그 함께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그런 목회관을 가지고 우리 이 로마연합교회도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몇 년 전부터 우리 주일학교에서 나눔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부에 보면 나눔 도시락 헌금이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 생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주던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당시 주일학교를 이렇게 하고 있던 우리 김정희 목사님이 이렇게 보다 한국 신문을 보니까 한국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도 보니까 밥을 못 먹는 결식 아동들이 52만 명이나 있다라고 하니까 뭐 일정 하나의 통계죠. 뭐 전체적인 게 다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조사에서 나온 통계만으로만 봐도 그 정도 되는데 아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점심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굶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가면은 점심을 못 사갔어요. 어떤데 그래가지고 점심시간 되면은 괴로워요. 그래서 점심시간 되면 나와가지고 저기 사람들 안 보이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교실로부터 운동장 저 끝에 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운동장 가서 철봉 있잖아요. 철봉에 한 바퀴 매달려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쪽 옆에 가가지고 이제 이게 수도가 이렇게 수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수도가에 와서 물 그냥 막 실컷 먹고 그러고 나서 잘 먹었다고 이렇게 닦고 그리고 점심시간 끝나면 다시 교실로 들어가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결식 아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받을 선물비를 그 아이들에게 도시락비를 주자 해가지고 그때 우리 어린아이들 기준 3유로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한국의 도시락 하나 이렇게 딱 하는 가격이 돼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년만 하고 행사를 끝나려고 했는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이 나눔 도시락 헌금을 계속하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해오게 됐습니다. 그런지 물론 우리 어른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점점 더 그것이 한국의 결식 아동들에게만 얻은 것을 확장하여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 아프리카 선교공원 갔다 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특별히 거기에 레타봉 구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우리 선교사님 갔다 온 선교사님들 소식을 들으면서 교회를 새로 개척했는데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와서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 두 분 의료 선교사 하시는 분들이 선교 보고 이야기 들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 또 모잠비크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우리가 더 확장해서 나눔 도시락과 우리 선교비를 거기에다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는 우리가 좀 더 이것을 더 이렇게 조직적으로 확장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과 1대1 우리 자매결을 맞아서 친구를 삼고 또 우리 자녀를 삼아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친구 관계를 맺자라고 이렇게 해서 1대1 자매결을 맺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시작은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임원회 때는 제가 진작에 몇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어저께 밤에 우리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하시는 분이 말라위라고 하는 그 위쪽에 있는 나라도 함께 선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이들 사진 20명의 어린이들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 아이들이 어머니만 혼자 계신 이런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아주 부모들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아무튼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거기서 초등학교를 세웠는데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172명의 어린이들이 왔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아이들 20명을 먼저 뽑아서 저에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1대1로 자매결을 맺어서 함께 기도하고 친구를 맺어주면 이 아이들이 학비도 되고 또 생활비도 되면서 또 이 암울한 이 아프리카에서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걸 이제 좀 더 조직화돼서 우리가 이왕에 말씀드린 것처럼 1대1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여유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좋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답게 나아가는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기준이고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과 사랑을 우리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나갈 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 많이 있죠. 특별히 성서에서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참된 인간답게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까 김석현 집사님 다니엘서 읽어주셨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전 6세기 때에 이 유대 이스라엘 땅 옆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다 파괴하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기를 좀 융화정책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포로로 잡아온 사람 중에 몇 사람들을 발탁해서 그 바벨론의 행정관리로 등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탁된 몇 사람들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은 그곳에 가서 그저 이렇게 말단 행정관리로 일한 것이 아니라 거기부터 물론 시작을 했겠죠. 나중에 그 왕 다음 서열 다음 이유가 되는, 그러니까 최고 자리 총리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총리를 3명 뽑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 모든 것을 관장하는 총리 회장되는 그런 총리가 실질상에 제일 아주 권한을 가진 그런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거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고난과 역경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언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 땅에서 히브리어를 얻은 사람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쪽 가가지고 이 바벨론의 언어 그쪽 언어를 배우기에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많은 고난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나요? 물론 그 자리에 올라간 것만 보고 시기 질투하고 특별히 그 현지인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그 음모가 시작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업무상이나 일로 봐서는 조금도 잘못된 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 다니엘이야말로 털어서 먼지 하나도 안 나도록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여기에 있는 법과 규례와 이 삶을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겠다 해서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이거를 통해서 그를 시험하고 유혹하고자 작전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 함께 성경 공독하면서 우리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나이다. 이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알았어요. 아주 뭐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관찰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어디에 흠이 있나. 그랬더니 자기들과 다른 것 하나 있었는데 믿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가 있던 조국, 그 조국을 세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구하면
이 사람은 왕에게 대해서 반역이니까 이 사람을 사자굴 속에 넣어야 됩니다.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죠. 그래서 이 계속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30일 동안 이렇게 하자 말이에요. 그 30일 안에 이런 사람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합시다.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를 굳건히 세우셔야 되는데 이 나라의 반역자들을 아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 왕이 이게 좀 바르게 좀 판단해야 되는데 넘어가고 말았어요. 구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어 금령을 내립니다. 왕이 거기다가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제 문제는 다니엘이에요. 이 명석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은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왕을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니엘 나를 죽이기 위한 그런 음모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10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 30일이에요 이게 계속되는 그 법률도 아니고 30일인데 다니엘은 그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늘 하던 습관이 있는데 뭐냐면 하루에 세 번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던 습관,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꼭 보는 앞에서 보게 해야만 됩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차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기도를 드리면 되는 거죠. 30일 동안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꼭 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서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식탁 기도도 하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뭐 잠깐 묵도하듯이 뭐 유대인들은 또 눈 뜨고 기도했으니까 뭐 밥 먹으면서 식탁에 앉아서 그냥 눈 뜨고 뭐 이렇게 겉으로는 기도하는지 모르겠죠. 속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하던 대로 똑같이 자기 기도실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자기 떠나온 조국,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그쪽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물론 사람들 보기에 기도 안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보고 안 보고 이전에 자기 자신과의 타협이었던 거예요. 내 삶의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과 다니엘은 이것과 타협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타협하면서 남에겐 이중적으로 보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삶의 자리, 자기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싸웠던 이런 모든 것들을 잃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여기 있던 삶의 가치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삶의 원칙, 내가 싸웠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 목숨까지 달아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비굴한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자기가 기도하던 대로 올라가서 세 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답게 살아감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기 삶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원칙,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첫 번째 조건은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쯤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온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아닙니까? 여러분 입술로만 부르나요? 그것은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곳 식민지 땅에 포로로 끌려온 것도 하나님의 보내심이라고 믿으면서 포로로 잡혀서 죽어도 좋지만 이제는 한 나라의 총리까지 됐는데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알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남의 눈을 속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이중으로 기도를 안 하는 척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차라리 오늘 사자 굴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많은 고생을 하고 우리가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살아갈 만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제 자리 잡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은 이것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멀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내 마음속에 늘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은 세상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수중에 계산되고 있는 경제,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중적으로 모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삶의 원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우리들이 부끄럽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세 가지를 얘기하죠.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나그네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다움을 우리는 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이웃과 함께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가면서 참 인간답게 살아가는 로마연합교회, 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